솔직히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선호가 됐는지. 아, 끝나셨습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이 끝내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아, 제작진들이 저를 봤을 때 아무래도 고지식하고 그리고 뭐 하나에 꽂히면은 거기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집중력, 그런 사고에 대한 관찰력 이런 것들을 제작진이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저를 우선적으로 캐스팅을 하지 않았나. 사실적으로였습니다. 아, 제복을 입고 있는 순간 카메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꼴값이 아닌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원래 경찰이었냐? 실제 경찰의 마음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또 한번 이 경찰에 꽂혔구나. 그런 착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시고 제대로 캐스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집에 들어가서 내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대환 씨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포장마차에서 저희 첫 미팅 했을 때 제작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악역분들 모신 거라고 일부러. 그래서 세대별로 신현준 선배님 그리고 30대, 20대 형은 그냥 나쁜 놈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역할들이 다 그런 역할들이어서 일부러 그런 악역 이미지가 강한 배우님들을 모셔서 그 시골의 그 정서에 안 맞은 그 시골 경찰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주승 씨는요? 저도 그때 그렇게 들어가지고, 네, 저 악역 배우들이 이제 시골에서 경찰 생활한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이제 취지에서 저희 네 명이 캐스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